안녕하세요. 화창한 가을날입니다. 예전에 만들어 놓은 호박들이고요. 조금 아쉬운 건 호박 색깔 나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 조금 쨍한 주황색이 필요한데요. 제가 그려놓은 그림들입니다. 고흐의 야생화,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A4 용지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뒤에 석양이 지는 그런 색깔이 묻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프레임을 제가 나름대로 붙였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액자집에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프레임으로 엮어봤는데,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발입니다. 이건 아까 거의 두배 정도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세트로 제작해 봤습니다. 작은 게잘 그려졌고, 큰게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려서 그런지 좀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서. 하여튼, 정말 고흐가 색깔 처음에 계획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 덕에 저도 예쁜 그림이 나왔고요. 이건 고흐의 아이리스 꽃병인데요. 원래는 큰 그런 작품이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화병의 손잡이만 좀 보이는데요. 예, 왼쪽에 손잡이가 보이죠? 그래서 옆으로 긴 그림입니다. 저는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부분 부분으로 세 개의 캔버스에다 나눠서 그렸습니다. 제가 이거 아주 초기에 그린 그림이라 좀 바탕 색깔 같은 데가 너무 두께가 없어요. 조금 바탕이 두께가 있었으면 이 꽃이 조금 더 살아났을 것 같은데요. 요새 하는 퀼트입니다. 이거는 신디의 작업실에서 보고서 제가 한 건데요. 솜에다 직접 하나씩 대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만큼 했는데요. 진한 색깔이 마치 거미줄 같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운데 빨강이 들어가고요. 솜까지 한꺼번에 해서 하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한번 시작했더니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빨강이 가운데 쨍하고 들어가고 요걸 이제 연결하면 여기가 아름다운 거미줄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아주 쾌적한 가을입니다. 퀼트 하기 또 그림 그리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감사합니다.